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의 코로나가 진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만사 형통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자칭 촛불 정부는 전 정부보다 나은 게 뭐냐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헌법주의자고 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우선시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느 정당에 가입한 정당원도 아닙니다. 법학자로서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 쓰기에 다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소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쓰는 입장에서 정초에 1년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구원 아닌 고언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도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라는 지난 8월 정부의 실정을 풍자한 30대 가장의 청와대 청원글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필명이 진인 조은산이라는 39살 가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무칠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라는 그 요지 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30만 명 넘게 공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무칠조에 대한 반응은 청와대도 놀랄 정도로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식 게재된 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경제정책 실패에 분노하면서도 그것을 표출하지 못했던 국민들이 갑갑한 마음을 대신 실무칠조의 조은산이라는 소시민이 정확하게 짚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가능해 보일 듯합니다. 실무칠조 현상은 부동산 폭등과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피로감이 쌓이고 쌓여 있다가 조은산을 통해서 한꺼번에 분출된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가미한 이 청원은 예리한 비유와 풍자를 담아 대중이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거엔 대규모 집회나 정치인들이 거친 말에 반응하고 호응했던 국민 대사 수가 지금은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작은 소시민이 목소리에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일 듯 합니다. 특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야당과 어용 지식인, 친여 언론이 득세도 국민들로 하여금 실무 7조에 공감하게 한 배경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듯도 합니다. 땜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심호 7주는 국민 저항권 행사의 전주로 보인다라는 당시 언론의 평가도 생생하게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중 한 사람의 비판이 아닌 국민적 분노의 표출로 봐야 된다라는 그것은 그런 평가였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저항권을 행사하여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에 부모도 당당하게 정의, 공정, 평등을 기치로 국민적 기대를 잔뜩 짊어진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민주적이고 헌법적 치세를 펼칠 것이라고 그 취임사에서 말함으로써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하늘을 압도할 정도였다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7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그 치세를 들여다보면 열렬 지지층을 제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건 아니다라는 탄식을 자아내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지난 임기 중 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입법조치, 정부체제 운영, 사법조치 등에 대하여 위헌 위법사항 또는 부정의가 판치는 사태 등이 여기저기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국민적 저항이 대상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치세 또한 드러나 있다는 것이 헌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국 상황에서 정의부를 자처하는 법무부의 몰지각한 행태, 특히 정권의 안위를 위한 정의부를 자처하면서 국민이 안위와 행복, 국민을 위한 정의를 무시하는 법무부 장관들의 행태는 국민 모두를 더욱 짜증스럽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과 관련된 사건 또한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눈에는 엄중한 법이 심판을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크고 작은 위법 부당 또는 불공정한 정권 관련 인사들의 비리 등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거나 별건 아니라는 투로 법이 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데 의도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정권이나 정권 관련 인사들이 행한 좋은 결과나 나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역사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정권 차원에서 가볍게 넘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역사를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건대 지난 대통령 임기 중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분야 등에서 역대 정부의 그것들과 비교하건대 현 정부의 치세가 돋보인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돋보인다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역점을 두고 저 자세로 일관한 대북 간 치세도 외신 등을 종합하건대 역사에 남겨 후대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것은 2019년 8월 이후부터 대통령 치세의 거의 절반에 버금가는 시간 동안 법무부 장관 관련 공사적 문제로 허송했다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상적인 국가 치세, 즉 헌법주의와 법치주의 확행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의 비리를 위한, 권력이 미래를 위한 검찰 개혁 등으로 위장된 실정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국민적 실망감을 드높이기에 충분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임기가 현재 길게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작 1년 정도입니다. 취임식에서 국민을 향해서 다짐했던 대통령이 약속 중그 어느 것도 반드시 실천될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시간적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급기야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덕이 임기 말 크롬으로써 내임덕 가속화로 이어져서 전국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나임 옵티머스 사건 등 검찰이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책임론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전혀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세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듯합니다. 연말 연초 각종 여론조사는 국민이 대다수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야당이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코로나 확산 속에 정부의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특히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 분열 양상이 심화된 데 따른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50% 이상이 소위 윤석열 찍어내기로 변질돼 버렸다고 판단하는 검찰 개혁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가 지체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 손실이 수백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도 예측을 불허한다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올해 안에 진정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대한민국이 위기는
예사롭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헌법에 유배되는 범죄 의혹, 즉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비선 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사건이라고 역사는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서 현 정부의 실정 또한 그간이 크고 작은 사태들이 비추어서 전혀 박근혜 치세와 버금가는 어떤 그 치세라는 점에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지난 3년 7개월간의 치세에 비추어 박근혜 탄핵 사건을 정중히 반면 교사 삼아 나머지 임기 중에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이 상식에 부응하는 치세를 펼쳐나가는데 온 정권의 힘을 몰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법 부당한 일들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과감하게 떨쳐버리려는 그런 자신감 하에서 국민한테 공개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특히 다수 의석이라는 힘에 의해서 무소불위 정치보다는 헌법 정신,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이 안위와 행복, 더 나아가서 국민이 기본권 신장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를 펴나갔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면, 특히 여당은 다수라는 힘의 논리보다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모범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현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한 가장 민주적이고 헌법주의 국회 질서를 유지했던 것으로 역사가 평가하고 있는 1987년 국회의 참모습을 익히고 배워서 자유민주주의 정당들로 거듭 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여당이 환골탈태했으면 하는 기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난장판 국정이 지속되는 한 역사는 현 정권이 치세를 전 정권보다 높은 평가를 주지 않을 것이란 점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전 정부보다 낮은 평가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시중에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이 될 것이며 그들처럼 퇴임 후가 크게 우려되고 걱정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이야 100%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나 저와 같이 어떤 중도적 입장에서 그리고 객관적 입장에서 역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치세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 기회에 짬을 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